한국에서 중국 금나라와 관련된 드라마가 제작되려 하자 중국이 난리난 반응이 나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색으로 완전하게 변질돼버리자 온 국민들이 망연자실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극에 중국식 요리가 잔뜩 등장할 뿐 아니라 드라마 제작사의 일부 주요 인물들이 중국계 자본을 받았다는 음모론까지 돌면서 우리나라 사극이 동북공정의 영향권 속에 진입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고토회복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는데요. 바로 금나라에 관한 드라마가 제작됩니다. 금나라는 청나라의 전신이자 만주족, 여진족이 세운 나라로 알려져 있어 중국의 한 소수민족이 만들어낸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금나라는 이름부터가 신라의 왕족인 김씨를 상징하는 의미이며 우리 신라의 망한 왕족들과 멸망한 발해제국의 유민들 그리고 여진족이 합세하여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사실상의 한민족의 역사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역사적 견해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들은 금나라를 온전한 중국 고유의 역사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설가 이상훈 작가의 장편 역사 소설 김의 나라라는 금나라 창건 스토리를 다룬 소설이 한국 드라마로 제작됩니다. 한국의 사극은 중국, 러시아, 동남아, 중동, 심지어는 유럽, 북미권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한국에서 금나라와 관련된 드라마 제작은 동북아시아 국제 정치 지형에 매우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중국의 소수민족과 관련된 영화를 많이 제작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티벳에서의 7년이라는 영화는 중국 공산당의 티벳 침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헐리우드 최고 스타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티벳 문제가 국제적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과거 만주지방에 세워졌던 나라인 만주국과 관련된 영화인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도 개봉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세계적인 인기를 얻어가는 한국에서 드라마가 만들어지게 되면 큰 반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 K-POP 한류 아이돌의 인기가 커지면서 신라시대 화랑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신라의 화랑도를 현대의 K-POP 스타들과 흡사하다고 소개하며 K-POP 이미지의 상승에 따라서 한국 역사에 대한 호감도 역시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민감해할 수 있는 고구려 역사나 발해 역사 심지어는 금나라의 역사까지 한국 드라마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중국의 동북공정이 심하게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 1세대 한류스타 배용준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고구려 배경의 판타지 역사 드라마 태왕사신기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중국을 바짝 긴장하게 했습니다. 태왕사신기는 한민족 최대 영토개척을 했던 광개토대왕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로서 중국 정부의 정식적인 항의와 방해를 받은 작품입니다. 태왕사신기 드라마는 중국 국가방송국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을 뿐 아니라 고구려 현지 로케이션을 잡으려 하다가 중국 측의 거부로 인해 촬영이 실패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중국 고구려 시대 유적 가운데에는 오녀산성이라는 고구려의 첫 도읍지였던 웅장한 산성이 있을 뿐 아니라 광개토대왕릉을 비롯한 동양 최대 규모의 대규모 피라미드 군락이 있고 고구려인들이 누볐던 만주평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드라마를 촬영했더라면 세계적인 대작품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작은 산골마을에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십수년이 지나서 다시금 만주 지역을 배경으로 한 역사물이 다시 만들어지는 셈인데요. 고구려의 역사는 명백한 한국의 역사로 우리 역사서에서 배우는 상황이지만 금나라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우리나라 차원에서 역으로 중국 동북공정에 역공할 수 있는 상황으로도 분석됩니다. 실제 금나라, 후금 그리고 청나라까지 국가를 경영한 세력들은 고려와 신라를 자신들의 부모의 나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청나라 황실의 성씨는 애신강나라는 긴 성씨로서 이 성씨의 뜻은 바로 신라를 생각하고 잊지 말자라는 뜻으로 지어져서 금나라, 청나라가 명백하게 신라계의 혈통, 즉 한민족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흥전 만주월류고 사서에서는 신라 황실의 김씨가 수십 세를 이어와서 금나라가 신라로부터 온 것은 의심할 바 없으며 금나라의 국호 또한 김씨 성을 취했다는 분명한 역사서의 기록과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현재의 중국 민족을 이루고 있는 한족은 주로 북경을 중심으로 한 화북지역,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화동지역, 홍콩 일대를 중심으로 한 화남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오랜 터전을 잡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티벳을 중심으로 한 서남 위구르를 중심으로 한 서부 동베이 지방에는 만주족과 조선족 몽골족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1899년 청나라 말기 중국의 지도를 살펴보면 티벳, 위구르, 몽골, 만주 지방을 제외한 지역을 중국의 지도로 공인한 국제 지도가 발행됐기도 합니다. 1903년 발행된 지도에서도 별도의 만주 지역이 구분되어 있었고 1932년부터 1945년에도 비록 일제의 괴뢰 정권이었으나 청나라의 푸이 황제를 내세운 만주족의 나라인 만주국이 설립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중국이 만주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은 수십 년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 지역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서 만주 지방에 있었던 역사인, 포구려, 발해 등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해외 언론, 특히 영미권 외교정책 관련 언론지에서는 만주지방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패권 갈등이 격화되며 만주지방의 고대 역사에까지 조명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디플로매츠에서는 만주지방은 과거 한국 정부에 의해 지배되었다. 이곳은 과거 역사를 배경으로 한 한국과 중국의 분쟁 상황을 소개하며 비교적 정확한 시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에 힘을 실어주는 논조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미국 주요 외교 정책을 다루는 애틀랜틱지에서도 고대 왕국이 오늘날의 한중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이라는 기사를 실으며 고구려 제국에 대한 영향이 오늘날 한중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영미권 언론 매체들은 만주지방이 과거 한국에 의해 다스려졌으며 중국이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통해 한국 국민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보도를 주로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국제적인 우호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과거 한민족이 다스렸던 만주지방을 다시 되찾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 우리는 사실 만주 땅을 다시 되찾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맥아더 장군의 만주 핵폭격 계획 때문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중공군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주에 핵공격을 하려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한국과 중국 간의 국경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았었던 터라 만약 맥아더 장군의 계획처럼 만주까지 전선이 확대됐었고 연합국 측의 승전이 됐었을 경우 고토회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중국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인식되지만 과거 고구려 제국 시절에는 요동강 이남과 송화강 이남 지역이 우리의 국경선이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인구 밀도 역시 낮은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국제적인 상황에 맞추어 고토회복이 진행될 경우에는 우리의 잊혀진 옛 고구려, 발해 등의 유산을 어렵지 않게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금나라 관련 드라마가 어떠한 영향을 불러오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